안녕. 안녕. 우리 오늘 버스 여행가요? 버스 여행합니다. 우리 동네 2층 버스 너무 타고 싶어서 그냥 타고 갈 거예요. 목적지 없어요. 일단 강남입니다. 일단 갑니다. 가서 강남 가서 다음 일정은 꼴리는 대로. 꼴리는 대로. 꼴리는 대로. 지금 시간 아침 7시 13분. 오, 재밌겠다. 여기 어디에요? 종로입니다. 종로. 종로에요? 지금 뭐 먹으러 가요? 그 송해 선생님이 살아생전에 많이 즐겨 드셨다는 그 국밥집, 소문난 국밥집을 오늘 먹어보겠습니다. 저희가 2,500원, 2,500원. 진짜? 요새 2,500원이 쉽지가 않아. 원래 2,000원이었대. 근데 지금 커피도 요즘 4,000원 오른 거래. 그게 원가 상승을 500원 오른 거래. 대박이다. 500원밖에 안 올랐어 심지어. 어, 배고파. 맛있겠다. 그리고 한번 와봤습니다. 드디어 도착. 도착. 뒤에 조심하시고요. 여기 지나서 왔어요. 어, 맛있겠습니다. 아주. 먹어볼까? 먹어볼까요? 뭐 놀라운 게 뭔지 알아? 뭔데? 버스비보다 싸. 맛있을 것 같아.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. 우거지 이런 거. 맛있어. 맛있는데? 저기 안에 이거 이쁜 거. 완전 우리 스타일이야. 시원하게. 너무 유명하다는 망원시장. 원천동 천년 촌놈들이 놀러왔다. 놀러왔다. 망원시장. 박사를 내주마. 박사를 내주고 싶은데 못 먹잖아. 왜? 이따 소금빵 먹으러 가야 되는데. 어, 처음부터 맛있어 보여. 응? 돈까스. 왜 같은 시간이 다르게 느껴지는 걸까요? 너무 빨리 지나갔어 시간이. 요즘 맨날 그래 근데. 어, 진짜. 맨날 빨리 가. 뭐라? 숫자 치모대로 해. 너 영어 모르지? 아, 모르지? 알아, 엄마. 어, 되게 이쁘고 맛있어 보여. 하노이로부터. 응. From 하노이. 내 배가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는 배였으면 좋겠다. 루피처럼. 소화 금방 되고. 어. 쉬 하고 다시 또 먹고. 응. 오늘 같은 날 한 다섯 끼. 거지 될걸? 어. 아니요, 하루만. 다섯 끼 먹을 거야, 그럼 오늘. 저기요, 길 똑바로 못 찾을래요? 오늘 채비게이션으로 오시지 않았나요? 대답을 해봐요, 웃지만 말고. 뭐.
지금 잘못 들어왔네. 한 골목 더 가서 갔었어야 됐네. 드렁이가 늙어서 좀 노망이 났는지 길을 못 찾네. 너뭐 이러지 않았잖아. 길 잘 찾았잖아. 길이 안 나와. 아까 내가 먹고 싶다던 하노이 집에서 그냥 오면 되는 길을 우리가 지금 얼마나 돌아온 거야? 누렁씨 구경했잖아요. 구경 아까 못 찾았잖아요. 구경한 거잖아. 근데 하노이에서 좀만 더 걸어왔으면 우리 여기 앞까지 우리는 왔다. 왜 코앞에서 그때 제주도에서도 우리 자전거 타고 가다가 백한 거 있지? 바로 맞다 바로 앞이었어. 3분 더 가면 되는 거지. 3분 참을성이 진짜. 그렇게 없어가지고 이제 지리 겁먹고 거기까지 갔다가 아니, 못 갈 것 같아 이러면서 가자 이러면서 갔다 와서 생각하면 씨 차 타고 가니까 알겠지. 어. 와 이거 진짜 가까운 결이었어. 결이? 에? 어. 너 내 펀치 못 봤냐? 까불지 마. 2500점 펀치를 때리다니. 까불지 마. 결국 이 집에서 먹어 보기로. 오 나왔어요. 맛있겠다. 진짜 맛있겠다.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냄새 이끌려 들어왔습니다. 아니 그렇게 보여지고. 진짜 맛있어 진짜. 너는 이거는 별로야? 맛있어. 응? 맛있어? 좀 느끼던데 난. 그래? 입맛이. 넣을까? 응. 차례자 넣어버려. 아니, 어휴. 맛있어? 너무 맛있어? 누룽이 진짜 좋아하잖아. 진짜 맛있어. 노란이 진짜 맛있어. 진짜. 어우 맛 너무 맛있지 않나요? 네. 임신했네요. 짜오짜오 분짜오짜오 분짜분짜. 어 근데 분짜 진짜 맛있어요. 베트남에서 먹은 거보다 더 맛있어요 여기가. 아 진짜 또 오고 싶다. 여기는 또 올 것 같아. 여기가 맛있는 이유가 거기 고수 나오는 대신 우리나라의 음식에 맞게 딱 깻잎이 나오는 거 진짜 맛있어요. 깻잎 향이 딱 고기를 딱 덮어주는 거 우리 너무 좋아. 맛있어. 어 사랑 완전 사랑입니다. 그 다음은 소금빵이 유명한 카페 가서 또 먹어야죠. 아 배워볼 수 있겠네. 원래 이걸로 점심 하려 그랬는데 저게 꽂혀가지고. 자 카페 바로 앞에 있었어. 빵이 나왔습니다. 얼마나 맛있는지. 맛있겠어요. 이럴 때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. 잘 논다. 여러분 저기 이따 흥민이 형 보러 가요. 저도요. 흥민이 형 보러 가요 갑자기. 민재짱. 김민재. 누나가 갑자기 꽂혀가지고 티켓을 사버렸어요. 우리 어디야 자리가? 2등석 2열 2-Z고요 2-Z고요 43열. 어이구 진짜 보고싶나 봐. 흥민이 형 엄청 좋아해요. 김민재, 민재 형도 좋아하지. 요새는 민재 형이 짱이야. 드디어 보네. 나보다 10살 어리던데. 돈 잘 보면 그냥 형님 해 그냥. 담백하네. 맛있는데 그런 거 맛은 있긴 한데. 아이스크림 맛있다. 최 혼자 히트 빠르르 빠르르 삐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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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뚤. 잘한다. 책거리 왔으면 책책을 해줘야지. 이렇게 주말에 아니고 또 막 우리가 놀러 오지 않고
그냥 자유롭게 걸는 느낌? 그죠? 자유롭게 이 풍경을 내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하나의 뭔가 자유시민이 된 느낌이요. 자유시민? 막 오늘 유난히 말을 못 하는 것 같은데. 시티즌? 서울 시티 프리덤 유놈생? 맘대로 짓거리기. 와, 책거리 정류장. 쟤 뭐 하는 거야? 쟤 뭐 하는 거야, 지금? 뭐 하는 거예요?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? 자살시도요. 자살시도야. 아, 그런 생각을 하더니. 이제 사진 찍어줄게. 봐봐. 여기 찍어줄게. 응? 여긴 어디죠? 마포갈매기요. 영롱남 때깔. 아, 다 익었어요. 맛있죠요? 아, 도착. 오, 뭔 소리야. 사람 진짜 뒤지게 많다. 오, 아, 잘 보이네.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. 아, 신날 것 같더라니. 아, 우리 감사합니다. 맥주를 사갖고 왔죠. 오, 재밌겠다. 홍민영 안 보여? 홍민영? 홍민영 안 보입니다. 저기로 보세요. 오이 정연파. 6시간 하루 24시간을 6시간 빼고 지금 밖에 있는 거 18시간 지금 밖에 있는 겁니다.